요즘 목포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필수 일정으로 넣는 곳, 바로 고화도입니다. 고화도에는 독특한 전망대가 있고 주변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있어서 쉬어가기도 좋은데요. 오늘 이슈인투데이에서는 정수정 여행작가와 목포 고화도를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화도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나오는 섬이죠. 네, 잘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화도는 높은 산인 유달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약 2km 지점에 용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항의 관문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포대교와 연결돼 있어서 아주 또 쉽게 다녀볼 수가 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저장했던 곳으로 이충무공 기념비 등이 있어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고화도 전망대는 아주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네. 이 외관은 어떤 걸 본따서 만든 걸까요? 네, 판옥선 모형입니다. 과거 이충무공이 명량대첩 승리 이후에 이곳 고화도에 106일 동안 전열을 가다듬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고화도 전망대는 이충무공의 어를 기리고자 13척의 판옥선 모형을 쌓아 올렸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떤 건물인지 궁금해서라도 꼭 올라보게 되는 곳이죠. 먼저 고화도 전망대를 가려면 케이블카에서 내려 숲속 산책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1층은 커피숍이고요. 2층부터 6층은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때 가면 목포대교를 너머로 붉게 번져오는 노을빛에 반해올 수 있죠. 그렇군요. 고화도를 둘러볼 때 걷기 좋은 산책길 네.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화도 해안 데크길인데요. 고화도 전망대에서 용머리까지 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1km 구간으로 왕복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가 있죠. 바다의 암석이 깎여서 언덕 모양으로 생긴 지형을 해시계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계의 멋진 풍광을 용머리까지 감상하고 돌아올 때는 고화도 능선에 조성된 용오름 숲길을 이용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목포의 자연 풍광을 바다와 육지에서 이렇게 동시에 감상할 수가 있죠. 해안테크 내부에는 두 개의 포토존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높이 4m의 용의 형상을 한 조형물과 함께 이순신 장군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목포가요, 아름다운 야경 만드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케이블카 이용할 때 목포의 멋진 야경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목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요즘 핫하게 좀 뜨고 있는데요. 먼저 유달산 케이블카를 타고 목포대교 전망대로 노을 지는 바다의 풍광의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 또 흐르는 듯 고화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고화도 전망대에선 또 목포를 대표로 하는 유달산이죠. 네. 이 유달산과 목포항 그리고 또 목포대교 야경 여기에 또 고화도 해변 데크길까지 멋진 야경을 함께 이렇게 다녀보며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간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해질 무렵 30분 전 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한다면 멋진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보실 수가 있죠. 네,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